본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16회 하나님께 성별된 살인자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의 인적사항이죠.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 또는 집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 게르솜, 고핫,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요. 137세에 죽었다고 출애굽기 6장 1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의 생애 주요한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레위는 잔인한 살인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으나 후에는 성소를 봉사하는 특별한 자손으로 성별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실수는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인한 살인자, 누이를 강간한 세겜에서 잔인한 복수를 행하였지요. 야곱은 그의 예언에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였다고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여정을 보면은 광야 방랑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요. 성소에 봉사하는 기간은 25세에서 50세까지 정년제를 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0세가 넘으면은 그들은 뭐를 했느냐, 감독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율법의 수행과 보존, 전수하는 일이 그들의 중요한 직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성막의 모든 봉사하는 일을 위해 레위의 아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세 계열로 구별되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이 받은 십일조를 기업으로 받아 사용한 것을 민수기 18장 21절에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십일조는 성전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점점 부패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통일왕국시대에 들어가서는 성소봉사, 또 율법교육, 그 다음 율법의 필사 쓰는 일이죠. 그 다음 해석,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로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봉사와 율법 시행에 치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3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위해서 또 율법을 전수하며 일을 했지만은 이것이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레위의 성품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함께 하몰 가족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는 데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가 매우 급하여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는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 49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의 네 번째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토지에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소의 일에만
봉사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위한, 성전을 위한 풀타임 봉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오늘에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풀타임 봉사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구약 시대는 많은 자들이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였으니까요. 12분의 1이, 인구의 그렇게 12분의 1이 약 10%, 0.9%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한 평가 및 교훈을 생각하는데요. 레위인이 받은 여러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 직분은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직분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박탈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직분, 소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똑같이 저주를 받았으나 레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현세와 내세를 위한 축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와 같이 처음 축복의 기회를 비록 놓쳤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퀴즈. 야곱과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 레위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했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셋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레위는 형 시므온과 연합하여 누구를 죽였나요? 했는데 창세기 34장 26절을 읽어보면은 칼로 하몰과 그 아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퀴즈. 레위의 새 아들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창세기 46장 11절을 보면은 게르솜, 그핫, 무랄이라고 했습니다. 4번 퀴즈. 야곱은 유언에서 왜 시몬과 레위를 저주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7절을 읽어보면은 노염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노를 바라는 거, 분노를 바라는 거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독하고 혹독하고 맹렬하면은 범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 레위는 몇 세에 죽었나 했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은 137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퀴즈. 아론과 모세의 3대 조상들의 이름은 누구냐 했는데 아론과 모세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지요. 정치계, 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들의 3대 조상 아버지는 아브람, 조부는 그핫, 증조부는 레위였다. 결국 레위의 후손으로 아론과 모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핫 자손 헤만은 무슨 일을 했나요? 했는데 헤만은 특별히 역대상 6장 33절을 보면은 찬송하는 일,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같은 일을 헤만의 자손들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행하였나요? 했는데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처자들 르벤을 대신하여 누구를 선택하였나 했는데 민수기 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르벤이 범죄함으로 레위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바뀌는 거죠. 레위인들은 방자히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몇 명이나 죽었나요?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28절을 읽어보면은 3천 명 가량이라. 비록
동일한 형제 가족들이지만은 방자히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는 레위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3,000명이나 죽였다. 끔찍한 살인 같은데요.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지요. 그 다음에 11번째, 레위인들은 부모나 형제들보다 무엇을 더 열심히 지켜나야 하는데, 신명기 33장 9절을 읽어보면은 주의 말씀과 언약이라. 우리가 형제 의리도 중요하고 부모와 부자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킬 때에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가 더 아름답게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레위와 무슨 언약을 맺었냐 했는데, 말라기서 2장 5절을 보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레위와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언약, 죽고 사는 문제고요. 평강의 언약, 사람이 평화로운,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히 사는 이런 언약을 레위 자손에게 줬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 가족이 하나님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하여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퀴즈, 레위 자손의 30세 이상 3만 8천 명이 맡은 네 가지 일이 무엇이냐. 30세 이상이 레위 자손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인데, 첫째, 제일 많은 것이 2만 4천 여호와의 전에 사무를 맡았다. 사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2만 4천 명이 그걸 맡았고, 그 다음에 6천 명이 유사와 재판관, 재판한 일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4천 명이 문지기 일을 맡았고, 또 4천 명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거 보면은 당시에 성가대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 기악단이 이렇게 4천 명이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전의 문을 지킨 사람도 4천 명이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죠. 14번째 퀴즈로, 에스라 선지자는 레위인들이 이방 결혼을 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무엇을 명했나요 했는데요, 엄청난 에스라 선지자의 여기에 참 분노가 섰는데요, 그 에스라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며 믿음의 딸들을 불신 아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아들로 데려오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해서 불신자의 딸들이 아무리 이뻐도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보면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도 기도하지 말라고 스가랴 9장 12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 문제, 유대인들은 누구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했나요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전무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보일 때도 이 전문인들이 가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살인자 레위, 비록 그가 살인자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을 도맡아 일하는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 거룩한 성도지만은 때로는 살인자와 같은 남을 미워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을 들어가는 레위 자손과 같은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